Sing it, say it, now you read it. Open up your favorite book. J.Y. Books.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부형 매직 구성 중에서도 저희 집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JPR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JPR. 궁금하시죠? JPR은 JY 파닉스 리더스의 약자고요. 파닉스, 뭔가 파닉스라고 하면 엄마표로 진행하기에 왠지 다소 학습적인 냄새가 나서 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처음에 노부형 매직 JPR을 만나기 전까지는 파닉스는 애들이 좀 더 커서 학원 가서 배워야 되는 공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파닉스라는 단어 자체도 저는 너무 생소했고 저희 때는 발음기호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만난 JPR은 저희 파닉스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답니다. JPR은 신나는 노래로 소리부터 깨치는 가장 쉬운 단계 파닉스여서 알파벳을 전혀 모르는 유아들도 쉽게 따라하며 말놀이 하듯이 영어를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4세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제일 잘 보고 사랑하는 JPR 책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JPR의 구성과 특징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총 54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JPR 파닉스 리더가 이렇게 총 36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록 색깔의 첫 소리 자음,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의 단모음, 그 다음에 보라 색깔의 복자음과 이중자음,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의 장모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 리더 36권은 귀여운 캐릭터들과 생동감 넘치는 그림, 그리고 재미있는 스토리에 중독성 짙은 멜로디가 더해져서 파닉스 단어와 문장들이 귀에 쏙쏙 박히고 입으로 또 술술 나오게 되는 그런 매직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영어를 잘 못하는 엄마라서 엄마표로 파닉스를 해주는 게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멋진 가이드북과 액티비티 북이 있기 때문이죠. 먼저 가이드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북은 기본적으로 한글 해석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책을 읽어줘야 하는지, 그 다음에 또 책을 읽고 나서는 어떤 활동들을 해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엄마표로 책을 읽어준 다음에 어떤 독후 활동을 또 더 해줘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만들기 활동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같이 연계해주면 좋은 독서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따로 고민하실 필요 없이 요 가이드북 안에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실천만 해주시면 아이랑 또 재미있게 파닉스를 익히실 수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빼놓을 수 없는 액티비티북 정말 너무 좋죠. 액티비티북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뭐 선긋기라든지 그 다음에 색칠하기, 그 다음에 매칭하기, 그 다음에 오려 붙이기,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랑 정말 그냥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파닉스를 깨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액티비티북이에요. 그리고 사실 액티비티북을 하다 보면 아이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엄마표로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 시험을 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지만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이 액티비티북을 활용을 해주시면 아이의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제가 한 번 더 감동을 받았던 거는 액티비티북에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 절지선과 타공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엄마표로 진행하면서 절지가 용이하도록 또 보관이 용이하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또 이런 부분에 또 엄마들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노부형 파닉스 여행 포스터 한 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36권의 멜로디, 그 다음에 챈트들, 그 다음에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재밌는 캐릭터들을 찍어보면 재밌는 소리들이 숨어 있어서 아이들이 세이펜으로 직접 찍어보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각권의 송이 한 대로 모아져 있는 부분과 또 챈트가 모아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포스터들은 아이들이 집에서 자주 다니는 길목에 붙여놓으시고 스스로 세이펜으로 찍어보면서 아이들이 수시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장치들은 꾸준히 해놓으셔가지고 아이들이 재밌게 놀면서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36권의 송, 챈트, 멜로디가 들어있는 오디오 CD 12개와 각각의 스토리송과 멜로디를 한 대 모아놓은 올 스토리송 멜로디 CD 두 장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출할 때 더 빛을 바라는 송카드가 한 장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송카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JPR 로고를 먼저 찍어주시고요. JPR, Nobu Young Phonics.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3번 노래. Book number 3. Daisy Dances. 그다음에 8번을 들어보겠습니다. Book number 8. Little Lemon Lollipops. 이렇게 뒷면에는 그 뒷면에 나와 있는 파닉스 단어들도 들어보실 수 있어요. Count the candy. Count the candy. Count the cakes. Pizza. Pizza. Popcorn. Popcorn. JPR. Nobu Young Phonics. 그럼 아까 저희 아이들이 좋아했던 3번, 8번 책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Daisy Dances라고 책이 나와 있습니다. 겉표지에는 이렇게 스토리송, 그 다음에 리드얼롱, 챈트, 멜로디를 들을 수 있는 4개의 버튼이 있고요. 먼저 JPR, 로고를 눌러주시고 Let's learn the song. 노래를 들으실 수 있어요. JPR, Nobu Young Phonics. 그리고 이렇게 페이지마다 해당 페이지에 나오는 스토리송, 리드얼롱, 챈트들이 다 버튼이 되어 있으니까 찍어서 들어보실 수 있답니다. 송카드는 작아서 휴대하기 편하면서도 포스터에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터의 기능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 외출을 하시거나 이동 시에 아주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어디 여행을 가거나 나들이를 갈 때도 세이펜 가득 충전을 해서 늘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따라 불렀던 것 같아요. JPR 노부영 파닉스 Sing and Dance DVD가 있습니다. 이 구성은 본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사은품으로 나가는 DVD고요. 그리고 이거는 같이 CD랑 같이 병행하시면서 아이들이 율동을 같이 따라하면서 파닉스를 또 몸으로 쉽게 체득할 수 있는 좋은 구성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JPR을 지금까지도 노부영 매직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노부영의 가장 큰 장점이죠. 노래가 너무 좋아요. 멜로디가 좋은 건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노래나 챈트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문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리듬감이 넘쳐서 그냥 읽기만 해도 알파벳들이 모아져서 나는 소리가 너무 경쾌하고 재미있는 거예요. 파닉스에 맞춰서 소리가 비슷한 단어들끼리 계속 반복이 되고 또 파닉스 리더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유용한 문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말놀이 하듯이 재미있게 즐기다 보면 파닉스를 익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JPR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JY 파닉스 키트나 런투리드 파닉스 같이 조금 더 심층적으로 파닉스를 들어가도 아이가 전혀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읽기에 재미가 붙어서 이제는 새로운 책이나 새로운 단어를 만나도 두려워하기보다는 스스로 소리를 요리조리 조합해보면서 읽어보려고 노력하는 아이가 됐어요.
그리고 늘 느끼는 거지만 노부영 매직은 다양한 일기책 개별 세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모두 다른 이름으로 나뉘어진 일기책들이지만 마치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JPR에 나온 파닉스 단어들을 런투리스트에서도 만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JFR이나 사이트워드에서 사이트워드를 제대로 익히고 또 JPR에서 파닉스 단어들을 하고 난 상태라면 처음 접하는 런투리드라도 글밥의 양과 상관없이 읽어버리게 되는 매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매직이 계속되면서 저희 아이가 지금 매직을 시작한 지 8개월도 안 돼서 노부영 매직의 가장 윗단계인 위시워시를 읽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놀랍죠? 불과 8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이가 알파벳을 몰랐어요. 보통 영어를 시작할 때 알파벳부터 기본적으로 시작하지만 저는 알파벳보다 사실 먼저 만나게 해준 게 바로 이 JPR이었거든요. 아이가 노래와 책을 통해서 알파벳이 내는 소리를 재미있게 익히다 보니까 알파벳인지는 그냥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카페에 글을 봤을 때 보통 파니스트를 몇 세 시작하는 게 맞는지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JPR을 만나기 전까지는 파닉스는 어느 정도 7살 이상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학습적으로 뭔가 필요할 때 파닉스를 배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JPR을 만나고 나서는 사실 들을 수 있는 아주 어린 유아들부터도 소리로 깨치는 파닉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닉스를 굳이 이렇게 몇 세 이상부터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깨게 만들어준 게 바로 이 JPR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 노부영 매직 라인에는 파닉스가 뭐 JY 파닉스 키트, 그 다음에 JPR, 그 다음에 런트리드 파닉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꼭 다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이 세 가지를 다 해본 엄마로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스키장에 가면 초급 코스가 있고 중급 코스가 있고 고급 코스가 있잖아요. 우리가 초급을 하지 않고 고급으로 바로 갈 수 없듯이 이 파닉스 자체도 이렇게 아주 쉬운 소리로 깨치는 JPR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나가야지만 더 어렵고 심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파닉스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단계별로 해보시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부영 매직을 영어를 잘 못하는 엄마도 진행을 해줄 수 있는지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 역시도 지금도 뭐 외국인을 만나면 아주 자신있게 대화는 하지 못하지만 노부영이 매직을 시작하면서 또 여기 공부 모임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케줄 따라서 아이랑 재미있게 스케줄 따라서 공부 모임을 하다 보니까 엄마도 영어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의 선생님이 되지 않고 아이랑 같이 가는 동반자나 친구 역할을 해줄 수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엄마표 영어로 진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아마 노부영 매직 JPR이 도와드릴 거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실천에 옮기세요. 그러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JPR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